그렇지. 장어용으로 딱 좋네. 자, 드디어 제가 올 시즌 첫 장어 낚시 착도를 끊었습니다. 여기는 강릉 주문진에 위치한 산속에 위치한 향호 저수지입니다. 계곡형 저수지인데 시기적으로 조금 낮을 이룰 수 있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많이 없고 이런 잔잔한 분위기에 오늘 이곳에서 시즌 첫 장어 낚시를 준비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아이고 그림 좋다. 날씨도 좋고 그림도 좋고 기분도 좋고. 자 아무튼 빨리 준비하고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마카다입니다. 올 시즌 2019년 장어낚시 첫 시즌을 시작을 하였습니다. 개인적으로 오늘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주제인데요. 여기는 강릉시 주문진에 위치한 그 계곡형 저수지 위에 그 향호 계곡지입니다. 일단 지금 도착해서 대편작 다 마무리하고 미끼는 미꾸라지, 작은 미꾸라지를 사용해서 오늘 낚시를 해볼 건데요. 일단 오늘 낚싯대 세팅은 10대를 편성했습니다. 낚싯대 다 편성하고 마무리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어두워지면서 캠프 라이트 밝히면서부터 고독한 시간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입질이, 잦은 입질이 있다면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낚시 조금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시즌 첫 차트를 끊어봅니다. 아무튼 오늘 밤 또 혹은 새벽녘에 멋진 입질을 좀 기대하면서 낚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작은 미꾸라지 한 마리를 끼워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장어 미끼는 올 전부 다 지렁이 없이 미꾸라지 사용을 해서 입질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. 싱싱한 미꾸라지 한 마리 끼워 보겠습니다. 자, 김이 모라모라 지금 물이 데펴지고 있습니다. 저녁은 간단하게 이렇게 컵라면으로 때우고 낚시 집중하고 빨리 하기 위해서 컵라면은 오늘 대충 때우고 빨리 저녁 먹고 밤낚시 돌입해서 이 밤을 한번 불살라 보겠습니다. 자, 저녁 식사를 이제 라면으로 대충 마치고요. 지금부터 이제 미끼 장사가 던져놓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아무튼 오늘 밤 마침 그 장어 만날지도 모자라서 내일 아침 영상에서 길다란 장어, 큰 장어를 들고 낚시 찾아뵙겠습니다. 밤에 어두워지면서 좀 낚시에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밤 영상
촬영하는 마음으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, 만약에 내일 장어가 나온다면 내일 아침까지 장어 조항이 있다면 다시 바로 영상을 찍어서 장어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